냉철해 보일 수도 있는 준경의 스킬이 등장했습니다. 이재명 배우님, 준경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경찰대 교수고요. 유명한 프로파일러입니다. 굉장히 평범한 여자였는데, 이제 기생생물에게 남편을 잃은 다음에 이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생생물 죽이는 거를 게임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좀 정상적이진 않지만 네, 굉장히 열정적이고 네, 그런 강렬한 캐릭터입니다. 기생생물 방류를 게임처럼 느낄 정도로 사람이 변한다는 측면에서 또 배우로서도 많이 고민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물을 구현하시면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이게 평범한 캐릭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컨셉하는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들은 상의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일단 평범하게 보이면 안 된다요. 첫 번째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목소리 톤이라든지 그런 뭐 억양 같은 것들을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또 정상적이어 보이면 안 된다. 이 여자는 왜냐면 기생생물을 게임처럼 죽이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되게 많이 물어보고요. 촬영 끝나면 감독님한테 어쩌냐고 어떤가 하고 계속 여쭤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연기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장됩니다. 액션 얘기를 하면은 뒤에 스틸도 있지만 이정은 배우님의 중격 캐릭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게임처럼 기생생물을 방면한다는 측면도 있고 영상도 나오고 사진도 있지만 장총을 자유자재로 다루시는 액션도 분명히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캐릭터 고민만큼은 이번 액션 부분에도 어떤 고민이 있으셨고 어떤 부분에 집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 촬영이 제가 출산하고 3개월 이후였거든요. 그래서 빨리 장총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한 5kg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일단 만들었고요. 제가 팔 근육이 되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3kg짜리 아령 두 개를 항상 차랑 제 주위에 두고 항상 그 액션하기 전에 아령 들고서 총을 드니까 되게 가볍더라고요. 저기 그런 식으로 되게 노력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무술팀이랑 미리 만나서 그런 체력 단련 같은 거 그리고 중경의 약간 이 몸짓 같은 게 액션이 되게 간결해야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간결한 액션 같은 거를 무술팀이랑 같이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주막 뒤편에 계신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사 부탁드리고요. 결국 너랑 나랑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어.